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 더베. 더베로 추정되는 이곳저곳을 찾아 나서 보았는데요. 더베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카라만 박물관과 고대 유적지로 남아있는 텔. 그리고 지금은 오래된 농촌마을이지만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벤비르 마을까지.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소, 그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자, 드디어 더베로 갑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더베에 드디어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남쪽이고요. 자, 이거 더베로 가는 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옛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마을, 그것도 이제 오래된 마을의 그 증거가 바로 그 인근의 가장 오래된 고대의 무덤으로부터 현대까지 사용하는 무덤 지구를 만났는데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정말 오늘날에는 이제 아스팔트로 위에 서서를 만들었지만 메자리지. 그러니까 이 카박이라고 하는 마을의 오래된 묘지, 그냥 고대의 묘지예요. 특히 이 카박이라고 하는 마을은 이 루스트로와 더베에 오가는 길목에 있었던 고대의 묘지가 이 카박이라고 하는 마을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얼마나 오래됐는지요. 정말 이 무덤에 많은 건물들이 이제 많이 그 닳아 없어지고 정말 오래된 묘지이고요. 이거 보면 이 로마 시대 때에 기둥을 가지고 와서 비석을 만들었는지 이미 로마 시대 때에도 있었던 정말 오래된 고대의 묘지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지났을 아주 역사적인 바울의 길의 흔적입니다. 정말 이렇게 무덤, 오래된 무덤만 봐도 물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정말 그 감동의 현장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 더베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예. 정말 많은 현대에는 우회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었지만 이렇게 옛 로마 시대 때의 길 세바스티에라고 하는 예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트로와 더베까지 이어지는 길 끝에 바로 오늘날의 이 더베에 해당하는 카라만이라고 하는 헤르만이라고 하는 마을의 저녁에 도착을 해서 자 오늘 식사를 합니다. 예. 늦게 연 식당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게요. 오! 해밥의 진순해. 야. 판타스틱. 세상에. 사람들 기름이 대박. 카라만. 대박. 이게 기름이야. 돌솥 고기밥. 이야, 이거. 이야, 달구어진 곳에 또 익힌 야채를 또 이렇게 넣어주고요. 빵을 덮어서 격식을 차려주는 헤르만의 자존심, 더베 케밥입니다. 이제 빵에 케밥을 하나 얹어서 이렇게 넣고 이왕이면 좀 아주 특별한 케밥을 이렇게 먹음으로써 채소 넣고 이렇게 해서 더베의 카라만 식사입니다. 일단 이거 나올 때 불을 봐서 그런지 뭔가 이 격이 있고 왕의 만찬. 예, 더베를 포함하는 오늘날의 지명은 이제 케라만이라고요. 케라만이고. 아, 예, 정말 우리 또, 예, 한국과 튀르키예는 정말, 예, 이렇게 묵었던 호텔 자고 나니까 이게 이렇게 또 아침에 눈이 덮여 있는. 보통 1200
고지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캐라만의 모습인데 특히 오늘 이곳에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캐라만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의 이 섭외의 위치가 많이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장소가 있는데 섭외가 있는 가장 큰 도시가 카라만, 이 카라만의 이 더베에서 발견된 석비가 있는 곳입니다. 예, 역사성을 한번 이곳에서 우리가 증명을 해봅니다. 중소도시지만은 카라만 이 박물관이고요. 이 카라만은 중앙 아나톨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예요. 야, 정말 이 로마 시대 때의 도시 규모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이곳 박물관에는 그래도 이곳저곳에서 아주 그 진귀한 로마 시대 때의 여러 유물들을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므로서 이 더베가 사도 바울이 찾았던 로마 도시였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비석입니다. 더베의 위치를 결정적으로 알려준 증거가 바로 이 비석입니다. 이 비석은 주후 4세기에서 6세기 경에 이 더베의 주교였던 미카엘 그분의 이 비문 비석인데 바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더베의 주교 미카엘 이곳에 잠들다 라고는 이 비석으로 인해서 이 더베의 위치를 확실하게 찾아낸 아주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아지스 미카엘, 예, 비석의 이름이 있고 귀중한 이렇게 깨어져서 이렇게 보수를 했지만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더베의 주교였던 미카엘의 예, 비문 비석입니다. 이 카라만 박물관의 또 하나의 값진 것이 바로 이 비잔틴 시대 때의 십자가가 새겨진 교회의 유물입니다. 지금은 이 무슬림 국가지만 이 비잔틴 시대 때에 굉장히 번성한 기독교 도시가 더베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귀중한 유물이에요. 예, 정말 오늘날에도 더베의 정확한 위치는 여러 추정지가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더베 지역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박물관에서 확인을 하고 이 캐르만사 인근에 여러 고대 로마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마을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보시죠. 이 비잔틴 시대 때에 번성했던 기독교 마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은 벤비르라고 하는 이 교회 지를 갖고 있는 마을을 하나 둘을 그리고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의 흔적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베 지역은 비잔틴 시대 때에 아주 굉장히 부흥한 교회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더베에 이렇게 정말 비잔틴 시대 때에 부흥했던 이 기독교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 얼마나 감동입니까? 더베.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행선지 더베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자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당시 로마 시대 때 거대했던 성읍이 오늘날에는 작은 이 농촌의 마을이고요. 특히 사도 바울 시대 때의 더베 유적지는 현재 자그마한 텔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는 지금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이 더베라는 지명 속에 사도 바울 시대 때의 그 유적지를 우리는 찾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찾았던 더베의 여러 지역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은 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성읍이었던 더베의 오늘날의 모습을 찾습니다. 예, 케르티 휴크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언덕 텔 고고학적 성읍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도 바울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더베가 굉장히 큰 성읍이었잖아요. 그 유적 자체도 이렇게 거대한 이 텔 언덕으로 남아 있고 이 더베의 아주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보십시오. 일단은 식량이 풍부하고 그리고 고대로부터 이곳에서 이제 루스드라를 거쳐서 이고니온까지 고대의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도 발전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곳을 전도지로 선택할 수 있었던 것도 고대는 이것이 대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그러니까 성지순례 단체로 가더라도 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농촌길이라서 이렇게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예, 이 텔 정상에는 일부 발굴의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있고요. 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거대했던 로마 시대 때의 큰 도시 더베는 이렇게 한 농촌의 텔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곳 여러 지역의 더베 일꽃으로 추정되는 여러 장소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박물관에서 보였던 것처럼 벤비르라고 하는 지역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찾아가는 중에 더베 지역에 농사를 지으면서 물을 저장했던 한 장소를 만나서 소개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여름철에 농사에 또 짐승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우물은 샘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산지에서 흘러가는 물을 유도를 해서 이곳에 이제 쟁겨놓고 양이나 동물들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물론 사람도 먹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퍼올리는 거예요. 이 지역이 이제 고대의 더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정말 곡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고니온이나 루스트르나 더베는 일단은 곡창지대고 로마는 이러한 그 곡창지대의 도시를 세워서 일단 뭐 곡식을 로마로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분명히 로마의 길을 따라서 전도의 여정을 잡았고 사도 바울이 둘렀던 이고니온이나 루스트라나 더베 이 길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로마식 도시가 있었다가는 것이죠. 정말 곡창지대에 더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베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동쪽 갑파도기아 지역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이 길리기아 지역으로 정말 예 이 더베 인근 지역에 아직도 지금 3월 말인데 산 위에는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간 지역에서 빗물이 이렇게 흘러서 더베의 곡창지대로 흘러가는 곳곳에 고대로부터 이러한 다리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바로 더베를 오갔던 바울도 이러한 다리를 지나서 이 더베와 루스트라, 이고니온 지역을 오갔을 것 같아요. 이 돌들을 보니까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다리가 있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대로부터 이 더베 지역을 오가는 이 곳곳에 이러한 다리가 있었어요. 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더베 지역을 이렇게 여러 곳을 다녀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벤비르라고 하는 이 교회가 많은 그 성읍이란 뜻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또 하나의 더베 추정지인 이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된 그 성읍이고요. 그렇지만 이곳에 정말 역사적인 교회의 흔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 이 벤비르 지역, 벤비르라고 불려지는 이 교회의 마을은 이 초대 교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깊은 곳이고요.
이미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와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 때에 이 마을에 이 기독교 교회가 기록될 정도로 아주 초창기 때 교회입니다. 지금 이 벤비르 이 마을에 이 14개의 교회와 또 6개의 예배처 그리고 수도원까지 겸한 곳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곳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더베로 이렇게 또 추정을 합니다. 지금 이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보면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제단이 있고 이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이 교회의 벽의 모습이 있고 이 오른쪽에는 무너졌지만 이 이렇게 이 왼쪽에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했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정말 여러 더베의 추정지 중에 또 한 곳인 이렇게 벤비르 지역을 왔고요. 워낙 이 지역에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십자가. 아주 그 곳곳에 이렇게 십자가를 새겨놓은 믿음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굉장히 견고하게 잘 지어진. 야, 그렇기 때문에 이 벤비르 이 교회 지역에서는 이 아주 초대교회의 이름이 있던 곳이 바로 그래서 이 지역을 더베로 추종을 합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나오니까 아, 이분이 교회 땅 주인이더라고요. 저렇게 바로 옛 교회 유적지 옆에 자신의 이제 집이 있는데 부럽더라고요. 땅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더베의 이 빈비르 마을에 아저씨가 차 한잔 하자고 이렇게 성지가 좋다는 가는 곳마다 여기는 또 한국처럼 이 신발을 또 벗고 들어가네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많이 떠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농촌 이 지역을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정감이 있는지요. 따뜻하네. 예, 따뜻하게 난로를 피워놨어요. 운기가 있어, 운기가 있어. 야, 그러니까 이 난방을 위해서 이렇게 떼면서 음식도 이렇게 계속 뜨끈뜨끈해요, 이렇게. 자, 소박한 벤비르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다 한 더베의 한 가정에 들어왔어요. 바울께서도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환대를 받았으면 좋았겠죠. 네. 따님. 거짐. 다맛. 거짐 다맛. 아, 이게 딸이고 사위. 봐봐. 사돈 어르신 가족 사진하고 딸. 예, 아주 소박하고 아름다운 벤비르의 농가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이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고 있더라고요. 딸이래, 딸. 딸. 예, 따님이 옆에 사니까 이렇게 오고 그새 이제 또 차를 끓이신다고 아주 정말 정감 있는 더베의 추종지 벤디르의 마을 이렇게 이제 차를 넣고 그리고 이제 끓는 뜨거운 물을 넣고는 세상 요거를 이렇게 포대기를 덮어서 보온을 시키더라고요. 우러나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덮어놓고 이제 또 우러나게 합니다. 아, 그리고는 이 들어오면서 마당에서 보았던 그 씨암닭, 예, 토종닭의 계란으로 이렇게 우리를 또, 이분들이 늘 드시는 주식 같습니다. 계란은 주식이고, 이렇게 또 같이 우리처럼 후라이를 해서 빵과 함께 이렇게 먹게 되고요. 예. 야, 정말 차 한잔 하자 그래서 왔는데
완전히 오리지널 만찬을 차려주시네. 네, 정말 모든 게 역사적이에요. 어, 이거 너 식량을 다 충전하면 안 되는데. 이 빵도 이제 매일매일 굽지 않고 이렇게 두툼한 거를 겨울이니까. 예. 이건 뭐지? 그렇죠. 야, 야. 고대의 이게 야. 진설병 같은 거야. 야, 그냥 이렇게 시켜주시면 안 되나? 그리고 상이 따로 없고 이렇게 포대기를 펴서 식사를 하고 다시 이제 포대기를 접고 막 내와요. 치즈, 버터, 올리브 이 모든 게 다 아 이게 핸드메이드. 그냥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이 맞아요. 앞마당에 키우는 닭이 난 거라. 야 이렇게. 이렇게 있고 다 맛있더라고요. 다 핸드메이드예요. 예, 이 추운 밖에는 눈이 내리는 겨울 따뜻한 차와 야 정말 따뜻한 차 한 잔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만찬입니다. 빵과 버터와 계란 후라이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드시는 식사지요. 정말 우리가 이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진귀한 현장의 이렇게 문화와 삶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고단한 여행에서 위로가 되는 현장의 모습이고요. 정말 더베의 만찬입니다. 자, 할머니도 오시라고 할머니. 네, 성지가 좋다. 더베 지역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아 여기 오 두 불. 우와. 야 어떻게 이렇게 염소를 그대로 이렇게 부대를 만들었어요. 목을 그대로 따내고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이렇게 묶었어. 앞발을 묶고. 여기다가 치즈를 보관을 하는 거야. 나무 들어가. 예, 그러니까 우유를 계속 흔들면서 야. 응고를 시켜서 만든 세상에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치즈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치즈. 그러니까 가루 치즈를 먹네요. 하나만 드셔. 가루 치즈를. 아, 됐어. 난 뒤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자. 빵에 뿌려. 가루 치즈를 이렇게 해서. 식사 때마다 먹는 그래서 예. 이게 진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치즈입니다. 염소 치즈 염소 부대 염소 치즈 염소 부대예요. 정말 이런 걸 보면 성지가 좋다가 너무 값집니다. 네 다음에 이 집에 찾게 되면 꼭 선물을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지가 좋다는 현장을 누비면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보면서 특히 시골로 갈수록 예나 지금이나 그 문화는 같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더베 지역의 그 추정지 중에 하나였던 벤비르 지역 이렇게 소개했습니다.